배추를 이렇게 많이 사가요, 어머니? 나 빙가예요. 정말 속빈 땅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예, 다 주워온 거예요. 아, 네. 주우신 거예요? 다 드신 건 아니죠. 이 추위에? 예, 이것도 다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요? 네. 아니, 어머, 이거 가지고 무슨 취미생활 하실 수 있지? 예,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가보세요. 바로 따라가요. 병뚜껑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무슨 취미를 갖고 계신 건지 정말 궁금해서 말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 비닐하우스가 비밀의 장소라고 합니다. 오, 시크릿, 시크릿 가든. 아, 진짜 시크릿 가든이네요, 어머니. 오. 시크릿 우와. 가든 안에는 말이지요. 어머님의 보물이 가득했는데요. 알록달록한 꽃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꽃이죠? 그럴까요?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활짝 핀 꽃들. 그 정체는 바로 폐품을 이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아. 모양도 색깔도 가지각색이지요. 이게 다 조화예요? 조화 만든 거? 네. 관련 폐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걸리 병, 삼포품, 인스통, 잘 만드셨죠? 캔, 병뚜껑 이런 걸로. 우와! 야, 대단하신데요? 그렇구나.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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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축하해요? 이거 만들어서 이 사진기가 얼마나 이뻐요. 마이야, 이거. 아니, 어머니 오늘 구경 오신 거예요? 맨날 시술을 구경해요, 문 열고. 마을의 보물단지예요. 찬바람과 추위에도 지지 않는 만년화. 그야말로 폐품꽃이죠. 이 꽃들은 최영자 씨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일일이 다 잘라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하게 되셨어요? 겨울에는 밤도 길고 네. 심심풀이로. 아... 그렇지.